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.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, 온도. 구독 날아든다. 아,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. 아. 도와주십시오. 네. 아, 근데 평범한 영화인데 그 안에 기억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괜찮았지만, 네, 그럼 이기적인 캐릭터였다. 아. 네,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지웠을 땐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,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연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. 아, 네, 루시님, 다행히 제가 녹화 네.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, 앞에, 괜찮았어요. 아,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할 거예요. 아, 아깝네요. 네, 뭐 여기까지. 네. 네, 아, 네. 색다른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. 모두 명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는 다양한 의견 좋아하기 때문에, 네. 또 다른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, 루시님. 네. 네. 그러면 이쯤에서 정민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? 리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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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루시님이 명작인지 네.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견이 네. 어느 정도 공감이 갔어요. 네. 명작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, 저도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재미없다는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제서야 그때 이 영화나 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. 아, 그래서 명작이구나.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. 네. 이터널 선샤인도 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. 저는, 재밌게 봤고, 그리고 뭐 얼마나 사랑하면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기억을 지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봤던 거랑 제가 한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네. 두 번째 봤을 때가 다른 느낌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네.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잖아요. 네네. 자기 생각만 하고 좀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이런 단어 써도 아, 바람이다. 바람이요? 네. 아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요? 아니요. 아 죄송해요. 발암이요. 발암. 아 바람. 아 암을 유발한다고요? 네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. 제가 인터넷 영어를 써가지고. 아, 네. 아, 저희, 네. 공부하겠습니다. 인터넷 영어. 네. 아,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되게 막 말도 잘 안 듣고. 제멋대로고. 예. 네.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그게 심하면 조금 네. 짜증날 것 같은데. 아무튼 여기에서는 남자분은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겠죠? 네. 네, 두 번째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냥 되게, 아, 되게 아름답다, 예쁘다,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점이 좀 두 번째 봤던 거에 달랐던 점인 거고요. 네. 네.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, 자기 스스로를, 네. 거침없이? 아니면 진짜 네. 그냥 나를, 나야,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당당해 보여서, 그랬을까요? 당당해 보여서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냥 좀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이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런 모습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.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예쁘더라고요. 정민님도 그래서 네. 아까 아기빈으로 하셨을까요? 아 그렇게 되나요? 어떻게든 연관시켜보려고 제가 네. 노력을 해봤습니다. 네. 아 그러면 두 번째 봤을 때 그 네. 여성분이 되게 네. 아이같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정민님은 처음에 루시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네. 이게 명작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봤을 네. 때는 어떠셨어요? 두 번째 봤을 때는
그냥 명작인 이유는 이 소재랑 여기에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잘 나타내서 그게 명작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두 번째 봤을 때도 슬프거나 하진 않았어요. 슬프거나 하진 않으셨구나. 네. 그러니까 잘 슬퍼하는데. 잘 우신다고 들었는데. 네, 네. 지난번에 잘 온다고 했는데. 네. 안 슬프더라고요. 네. 또 색다른 의견. 너무 감사합니다, 정민님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저만 남았네요. 저는 제가 이게 정말 옛날에 한두 번인가 봤어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영화를 봤는데요. 우선 첫 번째 봤을 때는 짐 캐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, 짐 캐리의 색다른 로맨스 연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의 또 색다른 모습, 타이타닉에 나오신 분이죠. 그때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되게 지금 여기 이터널 선샤인에 지금 유명한 배우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 어벤져스의 헐크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그 호빗, 프로도인가요? 프로도도 나오고, 스파이더맨, 옛날에 제일 처음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메리 제인도 나오고, 그런 배우들을 젊은 모습? 어린 모습?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좀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어디 장면에서 제일 감동을 받았냐면, 맨 마지막에 이 기억을 지우고 다시 알게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면서, 마지막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. 자기들이 예전에 만났었고, 힘들어서 기억을 지웠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, 막 갈등해요. 이거를 다시 만나야 될까, 만나지 말아야 될까라는 갈등을 할 때, 짐 캐리가 와서, 케이트 윈슬렛이 이렇게 얘기해요. 자기는 변덕스럽고,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좋아할지 모르지만, 결국엔 너를 지루해 할 거라고. 그때 짐 캐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. 뭐지? 오케이? 라는 한마디를 해요. 네, 그 한마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오케이. 루시님과 좀 반대의 의견이죠. 안 낭만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오케이 한마디에 너의 모든 것을 포용할게. 그리고 내가 지루해했던 거, 네가 싫어했던 거, 그러니까 익숙함이 가져온 불편함을 다 포용할게. 그래서 오케이라는 단어에 모든 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오케이 한마디에 케이트 윈슬렛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죠.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끝나는데, 그 반복되는 일상들의 소중함을 이제는 알아, 막 이런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, 똑같은 사람과 만난다는, 아니면 똑같은 사람과 무언 똑같은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 감사함을 이제는 알아, 뭐 이런 느낌도 받은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계속 한 세 번째 보는데, 볼 때마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. 네. 저만 좀 감동적이게 본 것 같아요. 살짝 저는 울었습니다. 살짝. 마지막 대사에. 네, 마지막 대사에. 울었고요. 그 오케이라는 단어에 정말 오케이라는 단어가 제일 가슴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각자 영화를 보고
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네요.